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26일 오후 종료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16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방어 반격 연습 등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코로나19 돌파 감염과 한반도 안보 상황 등으로 참가 인원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올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정부 계획 역시 무산됐고 미래 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연습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